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향입니다. 이제 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와 개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표와 개표 모두 선거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합니다. 투표소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데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그리고 주민회관 등에 설치합니다. 투표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네, 선거인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 참관인의 좌석과 투표함, 기표소 등 투표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 관리를 위해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선거일 새벽 투표소로 옮겨져 선거인에게 교부될 것입니다. 개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가깝고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합니다. 물론 개표소 선정 전에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할 개표 사무원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가 설비되면 개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투표지 분류기 시험 운영을 실시합니다. 시험 운영에는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고 시험 운영이 끝나면 개표 시작 전까지 고민하여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투표와 개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내일 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저녁밥을 같이 안 먹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투표와 개표 준비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선거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로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